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환자가 10명이나 집단 발생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마을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 방역의 성패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 주민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장현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 농번기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골목은 텅 비었고 밭에도 농민 한 명 없습니다. 경로당도 우체국도 모두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나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멈춘 장현면 오가리 일대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일대 4개 마을에는 이렇게 공무원과 군인, 경찰로 구성된 이동통제반이 돌면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며 수시로 안내 방송을 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을 나선 주민들에겐 집으로 돌아가길 당부합니다.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 말씀드리면 제대로 잘 응해 주십니다. 단일 걱정에 부득이 나온 주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숨 없는 난리가 이런 난리예요, 바로.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거 한 골만 해고 들어가려고 장현면 오가리 지역 진출입로에는 소독소가 설치됐고 대중교통도 이 일대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설 수도 없고 집 밖 출입도 자제하는 마을 주민들. 현재 주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가리와 관련된 검체 검사는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한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